자, 시작합니다. 이번에 할 게임은, 게임 제목이 여기 안 나오네요. 제가 펄슨 박스라고 했나요? 항아리 게임을 비슷하게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데, 궁금해서 한번 받았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어떻게 하는 이건가?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아, 오디오가 없는 거야? 뭐야? 뭐야? 끌고 오는 거야? 아니, 잠깐만요. 마우스로 돌리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을 마우스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야, 그냥? 아닌데? 아니, 어떻게 하는 건지, 저기. 아니, 뭐야? 한번 이걸로 해보자. 이거를 키워서. 이렇게. 그만하고. 뭐, 어떻게 게임이야? 이게 게임이야? 아니, 이게 뭐, 세이브 포인트, 이렇게 해요? 잠깐만요. 30초짜리 광고예요? 야, 이거, 저기, 표절 게임인데 광고 너무 넣는 거 아닙니까? 아, 광고 스킵이 되네요?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뭐 잘못한 건가? 예, 이렇게. 이거를 끌고 와서 보내라는 거야? 아니, 보내지네. 아, 설마 그래픽이 지금 안 나온 거예요? 아, 그렇네. 지금 그래픽이 안 나온 거네. 사람이 있는 건데, 그래픽 오류로 사람이 있는 거네. 이게 있는 거네. 망치 같은 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네. 아, 뭔가 했네. 잠깐만요. 아이 잠깐만요. 이게 사람이 있고 이렇게 좀 밟고 가는 건 항아리 게임처럼 내가 본 스크린샷이랑 많이 다른데? 자, 한번 껐다 켜볼게요. 아, 왜 이러냐? 옵션 들어가서 애플리케이션 강제 종료를 해서 다시 들어가죠. 게임 골 때리네, 이거.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1스테이지 누르면은. 아니. 아, 나왔네. 캐릭터 나왔죠, 방금. 살짝 핑크색으로 사람 모양 보였죠? 이렇게 해서 가는 거네, 이게. 이게 찝어서 이렇게 가라는 거야? 아, 이렇게? 아, 뭐, 보여야지, 가지. 아니 이거 뭔 게임이 아유 항아리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아 해본 걸 떠나서 보여야지 가지 나는 화면 이걸 맞추는 줄 알았어 이거 키 조작을 맞추라는 건줄 알았는데 아유 이거 손으로 해야겠다 이거는 FL로는 돌아갈 게 아니다 아유 아유 찝는 키가 없는 거야? 항아리 게임 사실 제가 안 해봐서 모르는데 찝는 키 같은 거 없나요? 항아리 게임은 마우스로 하는 거죠? 아 그럼 이게 맞는 거네.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여기 있는 거 같은데 얘가. 아니, 얘 어디 있는 거야? 얘 캐릭터가 엉덩이 정도는 보여야지 내가 어딘지 좀 알고 좀 휘두르지. 이렇게 해서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반대쪽으로 돌아가네. 어휴, 바닥도 안 보이고, 아, 바닥. 분명히 게임 스크린샷은 이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정장 입은 아저씨가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정장 입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없죠? 좋습니다. 어휴, 어휴. 가끔 이런 게임 있단 말이죠. 안 되는 게임이. 진짜 포인트만 딱 보이네. 판정이 들어가는 포인트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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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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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어떻게 놓으면은 날아가나? 아, 그런 거안 되네. 영상에서 보니까 뭐 날아가던데 이렇게 땡겼다. 아, 땡기는 게안 되네. 어떻게 하는 거지? 그 뛰는 거? 아, 보여야지. 뛰던가 말던가지. 아, 마음의 눈으로 보자. 아, 뭐,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알것 같아. 해서 돌리지 말고 땡기는 거네. 땡기면 떨어지고요. 가자, 가자. 스냅으로 튕기면 점프가 된다고요? 이 모바일 게임 이게 구현이 돼 있을까요, 그게? 튕긴다고요? 이렇게, 튕긴다는 게뭔 소리죠? 아니. 원을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아, 이렇게 튕기, 아, 뭐 캐릭터가 보여야지! 어우! 오른손으로, 아. 자, 올라가서. 아니야, 글로 뜨지 마! 이거를. 아, 자, 자. 아유. 이렇게 넘어가고. 뛰고. 찍고 몸을 넘긴 다음에 몸이 의자 사이에 있겠죠 지금? 포인트를 중심에 두고 내려와. 아래로 빠르게 튕기면 중심에 두고 아래로 빠르게 튕겨라. 밀기만 하네? 일단 올라가고 내가 끌어서 위로 쳐내야 되나 이렇게? 아니야. 아. 근데 음악이 하나도 없어, 어떡해, 게임이. 이게 뭐 정상적인 거야? 뭐 이상하네요? 아무 짝퉁이라지만. 아, 진짜. 내 캐릭터가, 이게,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서 360도 돌아가는 게 아닌데, 캐릭터가 안 보이네. 아니, 그냥 항아리를 하세요가 아니라, 모바일 게임을, 하려고 하면 받은 거잖아요. 그냥 항아리 할 거면 항아리 했죠. 항아리 영상이 많잖아요. 항아리 영상이 많지 않습니까? 아크도 영상이 많아서 모바일로 한 거고, 테라도, 영상이 많으니까. 돌아가죠. 이게 돌아가면 이게 스킵이 되네. 가자. 아니, 가자가 아니라 여기 어디야 여기? 이게 뭐야? 아, 설마. 다시.
다시 삭제하고. 잘 들어가죠. 아니, 아, 진짜. 가서 점프 기능이 없나 본데. 없나 본데. 예. 이게, 아이고, 뭐, 튕기면은 나간다는 게, 이게 마우스로 하면은 중앙으로 오는 기능이 없으니까, 얘는 손을 떼면 중앙으로 오거든요. 튕기는 게안 되네. 어떤 원리인지 몰라도 안 되네요. 어우! 그리고, 뭔진 모르겠는데, 여기 벽이 있어요, 이렇게. 나는 최소 5분이라도 해야지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어제 아래쪽에 있는 게임이긴 했거든요. 제 모바일 게임 몸체를 아래로 내리면 땡겨줘야 돼요. 몸체가 안 보임. 아유. 몸이 어딨어? 여기 있나? 이건가? 대체 세상에 저런 옷장인지 CD장인지 저런 걸 쓰는 사람이 어딨다고. 냉장고도 왜 검은색이야? 짜증나게. 아유! 오, 퇴소해서!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야 돼. 가는 방법 알것 같은데? 아, 알것 같다, 알것 같다. 돌리고, 바로 옆으로, 아, 마우스가 안 돼, 마우스 속도가. 감도! 끝을 찍어서 점프를 하고, 아, 붙었어, 벽에 붙었어. 아니, 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면 떨어져. 절로 보내, 절로. 아, 안 돼. 이렇게, 그치. 그치! 짝. 아! 소리도 없고, 음악도 없고, 내 음악을 틀고 싶지가 않네요. 빨리 끌 거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죠. 이렇게 해서, 아, 뭔지 대충 알것 같긴 한데, 하고 싶지 않네요. 네, 그래픽도 깨졌고. 잠깐 이렇게 혹시 있길래 궁금해서 받았습니다. 항아리 관련 게임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항아리 그 게임을 따와서 별점 1점 온게 있고, 이거는 나름 그래도 그것보다 별점이 높았어요. 박스에 샐러리맨이 앉아있는 모양이던데. 마음의 눈으로 보면 보이겠죠. 제 눈은 안 보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게임도 있다는 뜻에서 한번 받아봤습니다. 자, 그럼 이만 뿅!